앞으로 가면 어떨까요? 예, 예. 앞으로. 아, 예. 예. 근데 정말 오늘 이 문화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유용하게 생각하지 몰랐어요. 자,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헨리요. 헨리, 이렇게 뜨거운 저 환호를 예상하셨나요?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. 예예. 예. 우리 헨리 씨가 손만 흔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에서 캐나다에서 예 살짝 캐나다 여름은 어때요? 이렇게 막 덥고 싶은가요? 아 이렇게 덥지 않고요. 네. 네. 좀 시원하고. 네, 좀 시원해요.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? 이런 날씨 괜찮아요? 아 좀 힘들어요. 지금 괜찮아요. 네. 제가 되게 뻔한 질문이긴 한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봐요.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? 완전 좋아요. 뭐 좋아요? 다 좋아요. 다 좋아요. 삼계탕도 좋아하고. 네. 아 그게도 맛있어요. 오늘 동날인데. 추어탕. 추어탕? 추어탕 정말 맛있어요. 아, 역시 동양식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. 자 추어탕 삼계탕 우리 제가 봤을 때는 헨리 씨가 오늘 동날 우리의 추어탕이랑 삼계탕 아니에요? 그죠? 정말. 자, 솔로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. 근데 그룹 여럿이 활동할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? 네, 많이 다르죠.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? 괜찮아요? 아, 힘들기보다 그냥 달라요. 달라? 어떻게 보면 달라요? 왜냐면 그룹 활동하면은 네. 저 파트만 하면 되는데 네. 지금 저 혼자 하잖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렇죠. 그래요. 네. 여러분의 응원과 함성이 정말 큰 힘이 될 건데 여러분. 자, 두 번째 무대 진짜